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 이렇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를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 3등급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 하죠.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해석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바로 이 오형식 동사입니다. 이 오형식 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명사 뒤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 부정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이 명사 뒤에 지금 투 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첫 번째가 바로 뭐다? 이 오형식 동사이더라. 이 오형식 동사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아하, 이러한 것들은 오형식 동사로 쓰이구나. 이러한 오형식 동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투병사 나왔잖아요. 이때 나오는 이 목적어, 이 명사를 을룰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해석 평생 못해. 이렇게 을룰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의사는 추천했다. 그 환자가 테이크 먹도록, 테이크 다음에 음식 나오면 먹다죠. 메디케이션은 약이잖아요. 이렇게 처방되어진 약을 먹도록. 한번 더요. 그 의사는 충고했다. 그 환자에게 먹도록 처방되어진 약을.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고 이렇게 명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투 부정사가 나온 형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늙은이가로 해석한다고. 그 정부는 장려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그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수는 설득했다. 명사 뒤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해석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는 설득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출하도록 그들의 연구 제안서를. 자, 이처럼 첫 번째 형태, 어쩐다? 오형식 동사로서, 이 오형식 동사 뒤에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때 우리는 이 목적어를 어쩐다?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지 문장이 깨지지 않고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이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하는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동사는 100%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다음 주로 이렇게 추상명사, 방법, 길, chance, ability, opportunity 이런 추상명사대. 추상명사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이런 게 추상명사입니다. 이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도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의사는 원할 것입니다. 갖기를, 기회를. 근데 이때 대부분의 보통의 학생들이 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왜? 많은 학생들이 이 뭐뭐 하기 위하여를 가장 많이 봤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이렇게 나오면 주로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 의사는 원할 것이다. 갖기를, 기회를. 경영할 수 있는 그 병원을. 이걸 여러분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의사는 원할 것이다. 갖기를, 기회를, 경영하기 위하여 그 병원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명사 뒤에 이렇게 투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두 개를 해봐야 돼. 두 개. 해석을. 1번,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2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뭐 할수 있는,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요거로 한다. 근데 요런 걸로 해석을 해놓고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무조건 이걸로 해. 그런데 아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에 갈수록 이 문장이 훨씬 더잘 나온다. 자, 밑에 나오는 2번 문장도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나대이 법이 무슨 뜻이야? A가 아니라 B다죠. 네가 아니라 나는. 이게 동사죠. 안다. 최고의 방법을.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안 이상해?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최고의 방법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로 해야지. 뭐뭐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안다. 선생님이 될. 또는 선생님이 될수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명사가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무조건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 회사는 도입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충족시키, 및 충족시키다.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지나고 있는 욕구를 고객들을.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예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뭐뭐할 수 있는. 자,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진화하는 욕구를. 선생님, 이때 나오는 이 문장, 뭐뭐 할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말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투부정서는 해석이 둘다 되잖아요. 둘 다.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할 수 있는. 그럼 둘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어는 논리야. 이게 말이 되잖아. 말만 되면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밑에 거요. 그 필름 메이커들은 이게 주어져. Produce 생산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자, 탐험하기 위하여 그 사회적 의미를 그 기술적인 진보의 사회적 의미를 탐험하기 위하여. 됐잖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어머, 선생님, 이거, 뭐뭐 할수 있는 해석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 된다니까요. 말이 되면 어쩐다? 다 된다더라.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나 보통 학생들이 뭐뭐 하기 위하여로만 해석을 한다. 그게 문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 왔던 예문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어쩐다? 세 가지다. 몇 가지? 세 가지. 아까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세 개의 문장만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설득했다. 그러한 사업체가 깨닫도록. 이게 오형식 문장이죠? 뭘 깨달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때 이게 가져옵니다. 이때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생산하는 것은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옛날에는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했으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샀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어째야 돼? 그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도 아주 잘해줘야 돼.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갑니다. 그 외교관은 시작했습니다. 그 외교적인 회담을. 이때 나온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해볼까요? 뭐뭐 하기 위하여? 조장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그 국가들 사이의. 자,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말이 돼요. 그럼 그래도 된다니까. 근데 이 문장은요, 외교적인 회담을 시작을 했어. 조장할 수 있는 뭐야? 평화로운 관계. 이래도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둘다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3번. 그 건축가는 생각해 냈습니다. 획기적인 디자인을. 자, redefine요. 재정의하기 위하여. 도시의 삶의 공간을 뭐뭐하기 위하여. 이래도 말이 되잖아. 또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어떤 재정의할 수 있는. 자, 오늘은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해석 방법 세 가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